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입니다.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관훈클럽 초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민 총무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언론계 원로분들을 비롯한 여러분과 1년 만에 다시 말씀 나누게 돼서 매우 뜻깊고 또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4월 취임 후에 1년 남짓한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서울의 변화와 도약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토대를 단단히 닦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의 비전 아래 서울시정의 미래 청사진인 서울비전 2030을 수립해서 무너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서울을 글로벌 탑5 도시로 도약시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부합니다.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통해 전임시장 시절 10년간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기 시작했고 지나친 공급 억제 위주의 정책으로 무너진 주택 수급 균형에도 숨통을 틔우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4대 정책을 완성했습니다. 지난해 보궐선거 때 시민들께 약속드린 공약 189개 중에 단 한 건도 보류하거나 폐기된 공약이 없을 정도로 취임 후에 지난 1년간 참으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년간 제대로 일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다시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약자와의 동행은 계속됩니다. 올해 시작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꿔놓겠습니다.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서울런을 확대 발전시키고 앞으로 5년간 6,500억 원을 투자해서 취약계층도 중산층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희망을 잃고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기회와 희망을 만들어주는 서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2025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권역별 대학들을 연계한 캠퍼스 창업밸리를 조성하는 등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겠습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서울 영테크와 희망 2배 청년 통장 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청년 수당의 문턱을 낮추고 맞춤형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주택의 품질을 높여서 환영받는 주택으로 변신시키고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전월세 보증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년들의 자신감을 키워주고 결혼 부담도 덜어드리는 정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바로 세우기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관변단체에 대한 위탁수수료 보조금과 인건비 지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전임시장 재임 10년간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등 특정 분야에 지원된 민간 보조금과 위탁금 편성 예산이 1조 원이 넘습니다. 이렇듯 부당한 방법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막아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가치 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집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새롭게 시작한 재개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대 추진하고 모아주택, 모아타운,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조부모와 부모, 자녀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효도주택도 추진합니다. 단 한 분의 시민도 빠짐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따뜻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1인 가구의 불편, 불안, 불만을 해소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줄 수 있도록 서울형 공공실버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르신 디지털 교육 지원과 일자리 연계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하고 장애인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서민경제의 활력도 되찾겠습니다.
경영위기 소상공인들에게 일상회복 지원금과 안심금리를 지원하고 전통시장과 대학가, 주요 상권 쇠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노들섬, 문화비축기지, 서울 아레나 등 권역별 문화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문화예술과 K컬처 산업을 연계 지원해서 매력있고 품격있는 문화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녹지 생태 도심을 통해서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도심 속 녹지 공간을 만들고 서울 전역을 수변 감성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1년간 오로지 서울의 미래, 시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면서 달려왔고 준비는 마쳤습니다. 이제 막 시동이 걸린 변화의 엔진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의 변화가 흔들림 없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양하면서 구체적인 서울시적 계획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시장께서 이미 이제 여권이든 여권의 대선 후보로 구상하셨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확고한 그 대선 후보로서 위상을 붙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오시장을 핵심 변수로 한 대권 고차 방정식이 논의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클럽의 첫 번째 질문은 정치 문제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서성욱 부장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상의 좀 꼭 해도 될까요? 예. 아 예. 말씀 좀 없네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일보 정치팀장 서승욱입니다. 일단 아까 지금 권 총무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인 오세훈이시니만큼 그 중앙정치 대권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크게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세훈 정치인 오세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좀 많은데요. 일단 뭐 제가 그 현장에서 많이 듣는 얘기는 그 약점이 좀 적다. 약점이 적은 정치인. 근데 뭐 부정적인 평가는 뭐 따르는 사람도 좀 적다. 뭐 이런 평가도 있고. 특히 오 시장님, 오 후보 본인께서는 좀 억울하실 수 있는데 그 뭐 꼭 억울한 것만은 아니죠. 정치적으로 운이 좋다라는 평가도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 서울시장이 되실 때도 제가 뭐 현장에서 취재를 했지만 맹영규 홍준표 후보가 막 경쟁하다가 당시에 그 등장을 하셔가지고 그때 무슨 MB다 박형준이나 얘기는 많았지만 하여튼 등장을 하셔가지고 그 오품 당선을 하셨고요. 그때 강금실전 법무부 장관을 누르고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작년이죠. 안철수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다음에 여론조사 경선에서 국민의힘의 조직표 등의 힘을 좀 입어서 거의 다이내믹하게 압승을 하셨는데요. 이런 평가들, 세간의 평가들, 운이 좋다를 포함해서 정치인 오세훈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긴장을 풀어주시려고 아마 이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운이 좋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작년을 예로 드신 건 조금 예로서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고 나니까 8kg가 빠졌더라고요. 세고비를 넘겼습니다. 본선 같은 예선을 두 번 거치고 본선에 비로소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 3개월 반 정도 정말 이렇게만 살면 어느 순간 픽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순간이 몇 번 있었는데요. 토론만 아마 10번 이상 한 것 같습니다. 한 번 한 번, 한 고비 넘길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넘겨서 이길지 질지 알 수 없는 절체절명의 경쟁을 뚫고 결승에 진출했었는데요. 뭐 그것도 다 운이라면 운이겠죠.
뭐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련되고 또 운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말씀드리니까 작년에는 좀 고비가 있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지금 아까 저 모두의 우리 박민총무도 얘기를 했지만 저 이미 이 오세훈을 중심으로 이제 대권 한 수가 돌아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번에 승리를 한다면 5년 후에 대선에 대권에 도전한다고 보면 되겠죠? 어떻습니까? 예,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정책도 더 시행착오를 통해서 다듬어야지 되고 또 품성도 아직은 멀었습니다. 아직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가 자주 있고요. 이른바 목계 수준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사실 그 자리는 하늘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뜻은 사실은 민심이 불러내는 정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정이 많이 흐트러져 있고요. 분야에 따라서는 많이 퇴보했습니다. 10년 전에 한 10위권까지 끌어올려놓은 도시경쟁력 지수가 17위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시정을 시작했고요. 금융도시 순위도 1년에 두 번씩 발표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의 10위권까지 끌어올려놨던 게 30위권까지 떨어진 게 이제 조금 올라서 다시 12위권에 회복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뛰어야 대한민국이 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서울시장 자리가 대권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서울시민들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임기 앞으로 제가 지금 뭐 사선 도전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실제로는 조금 억울한 사선이죠. 보통 3선을 완료했으면 12년을 일했어야 되는데 저는 6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5선 했는데요. 이 2.5선 도전의 초입에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민 여러분들의 사랑과 지지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신명을 다해서 서울시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저는 그것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한 공직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선 당선이 돼서 뭔가 성과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성과에 따라서는 안 나올 수도 있다. 예, 5선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하신 말씀도 아주 화제가 됐는데 이번에 서울시장이 되고 대선에서 안 되는 선택지 이번에 포기하고 다음에 대통령이 되는 선택지 중에 첫 번째를 선택하셨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못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사선한 시장이 어딨냐 이런 그 말씀을 하는 걸로 들었는데요. 제가 알기로 미국의 시카고의 데일리 시장은 5선인가 6선인가 7선인가를 했습니다. 정말 오늘날의 시카고시를 만든 시장으로 역사는 기록하는데요. 저는 그런 시장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라면 대통령이보다 더 의미 있게 역사가 기록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저 대통령 대선 출마 의지를 좀 밝히시는 걸 좀 참조해서 만든 질문들이 꽤 있는데 그러면 뭐 그 질문을 뭐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새 정부 출범하고 공교롭게 겹쳤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도 이게 꼭 선거가 바로 직후에 치러지기 때문에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여쭙겠는데요. 일단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역시 저 인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쭙겠는데요. 새 정부 첫 조각 인선 잘 됐다고 보시는지, 특히 그 뭐 야당에서는 남녀 지역 안배 부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또 뭐 지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비롯해서 실제로 논란에 휩싸인 분들도 좀 계시고 한데, 우리 그 시장님께서, 오 후보께서 인사를 했다면은 이렇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하셨을지, 전체적인 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전체적인 인선에서 기존의 정치권의 공식에 반하는 어떤 뭐 지역적 안배라든가 성별 안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공식에 비추어서 다소 파격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켜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한 인사, 그 장관들이 그 자리에 가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 또 어떤 메시지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지를 지켜봐야 될 시점이다.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 일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다 라는 큰 틀에서의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분의 어떤 뭐 살아온 인생이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하는 것은 저도 뭐 세간의 여론과 비슷한 그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복지부 장관을 인선을 한다 그러면 복지에 대한 열정이 넘쳐나고, 그리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 왔고, 그리고 아주 잘 정리된 정책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복지 전문가, 그런 분을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호영 후보자가 그게 부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 잘 모릅니다. 그분에 대해서 평소에 그분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를 사실 모르는 상태인데요. 어쨌든 평생을 의사라고 하는 직업에 공직해 오셨던 분들이 가끔 복지부 장관으로 선택이 되시는데, 아마 복지 전문 영역에서의 역량을 발휘하기는 좀 부족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 제 판단 기준에 따르면 정호영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그렇게 저로서는 기대가 큰 후보는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글쎄요, 대통령께서는 그분과 친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못 보는 그분의 어떤 열정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를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저희는 조용히 지켜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같으면 그분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관련해가지고 제가 지역이나 성별 안배에 대한 질문도 여쭙는데, 오 시장이 인사를 하셨다면 지난번처럼 차관 20대형이 화제가 됐었는데 남성 20명의 여성 차관이 1차 임명될 때는 없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가급적이면 성별이나 지역이나 안배를 하는 정치권의 관행이 지켜지면 전 좋겠습니다. 그런 관행이 만들어진 건 다 이유가 있죠. 이유 없이 만들어진 관행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인선 관련해서 정호영 복지부 장관만큼이나 지금 뭐 화제를 부렸다고나 할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보자. 아마 오늘 임명 가능성 관련된 기사들이 좀 나오고 했는데요. 특히 야당은 소통형이라고 집중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 좀 이르기는 하지만 뭐 실제로 이 조국 장관에 빗대서 실제로 정치 대비 가능성, 그리고 약간 후계자 아니냐라는 얘기를 포함해서 정치인으로서의 행보까지 전망하는 이들도 꽤 있습니다. 뭐 친분이 없으실 테니까 그냥 뭐 저희랑 뭐 비슷한 관점에서 그냥 보신 정도일 테지만,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어째 정치인으로서의 가능성, 자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뭐 그런 판단은 제가 하는 게 주제넘으니까 유보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분이 최근에 자주 언론에 등장하면서 하신 몇 가지 그 워딩을 보고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분의 워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법무장관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과 상식에 맞추어서 진영과 무관하게 나쁜 놈 잘 잡으면 된다. 아, 그 얘기 듣고 업의 본질을 저렇게 쉬운 언어로 쉽게 대중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저건 진심이 느껴진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생겼습니다. 사실 세간의 여론 중에 그분을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 부여 자체가 그분이 앞으로 법무장관직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점을 우려합니다. 실제로 가치중립적으로 진영논리와 무관하게 나쁜 놈 잡는 자리, 거기가 검찰 아닙니까? 그 업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그런 평가는 사회하더라도 일단은 본인이 그런 정치적으로 윤색될 수 있는, 그래서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글쎄요, 그분의 직무 수행을 위해서도 썩 도움이 안 된다는 관점에서 지금은 그분의 행보도 조용히 지켜봐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 시장, 본인은 뭐 아직 정풍과자이 부족하시다고 하지만 본인의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소신을 아주 잘 버무려서 답변을 하셨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치 파트 2에서는 이런 오 시장의 정치적 자질, 정치인으로서의 오 시장, 오세훈에 대한 질문을 조금 더 이어가보려고 합니다. 이동욱 좀 해주세요. 예.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오 시장님이 뭐 상당히 좀 유리한 국면에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016년 총선에서도 민주당 정세균 후보에게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앞섰지만 결국은 패배한 기억이 있으시죠. 그리고 2010년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당시 한명숙 후보에게 그 20%포인트 정도 앞섰지만 결국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포인트 차이밖에 안 났어요. 지금 현재 어쨌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보통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표처로 송영길 후보에게 앞선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런 여론조사 비슷하게 압도적으로 이길 자신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앞서는 이유를 물으셨는데요. 시민들의 관찰력, 판단력은 매서우십니다. 얼마 전에 송영길 후보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이 위기에 처해서 당을 구하러 출마를 한다. 그래서 험지라고 하는 부산시도 고려해 보았다. 그러다가 서울시장으로 출마하게 됐다. 이런 요지에 인터뷰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걸 제가 보면서 저 말씀을 듣는 서울시민들이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릴까. 서울시민들은 대한민국 소서울이 대한민국 발전의 심장 역할을 하는, 견인체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때로는 맏형 역할도 해야 되고 산업 발전의 어떤 엔진 역할도 해야 되는 그런 수도인데, 마치 쇼핑하듯이 부산 출마도 고려했었다는 말씀을 너무 쉽게 반복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준비되지는 않으셨겠구나, 최소한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러한 본인의, 글쎄 제 입장에서 보면 실언이라면 실언이실 수 있죠. 아무리 속마음은 그랬어도 서울시민들께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민들이 안심을 못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난 1년 동안, 앞으로 4년 동안 할 계획을 활동한 같이 세우면서 늘 저는 임기 5년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1년 내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려왔던 대로 비전 2030을 세우고 또 도시공간구조 개편에 관한
도시기본계획 2040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연말에 예산에 반영하고 발진을 시키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봐 오셨던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이 두 사람의 후보를 비교하고 계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지지율이 유지가 돼서 이길 자신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몹시 긴장이 됩니다. 제가 15% 20%포인트 격차로 선거전을 리드하다가 막판 2, 3일 정도를 남겨놓고 지지율이 뒤집히는 경험을 두 번 했었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서울시민들의 민심은요, 그 판단과 표심은요,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각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마다 솔직한 심정이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습니다. 결국은 이 지지율이 표로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전화가 왔을 때 답변하는 그 지지율과 투표장까지 가서 직접 누구를 시장으로 뽑아야 되겠다 하고 투표하는 마음, 투표하는 행위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앞으로 열흘 남짓 남은 기간이지만 그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그 선거 상황이고요.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치적인 이벤트도 많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 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그 송영길 후보와 관련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시는데, 그 송영길 후보 정치인으로서 그 다음에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어떤 장단점을 평가해 준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실지 그 부분 하고요. 예. 아, 그리고 송영길 후보가 민주당 전 대표 아니었습니까? 그 전 대표로서 대선 패배에 나름대로 책임이 좀 있는데, 송영길 후보가 출마하는데 명분이 좀 없다, 이런 뭐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출마의 명분이 있다 없다를 상대 후보가 이야기하는 건 전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위를 거쳤건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출마를 했건 일단 동동한 후보로 등장한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저는 유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대방 후보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경쟁 후보로서 장단점은 비교하겠습니다. 장점은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저희 국민의힘이 그동안 주장해오던 입장을 거의 유사하게 정립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본인은 민주당 대표를 할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입장이 또 오세훈 시장의 입장이 당시 오세훈 시장의 입장이 옳다고 생각했다라는 스탠스인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점은 굉장히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신 걸로 보이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거의 민주당의 당내에서도 오피니언 리더급이시고 또 당대표도 결국 하셨는데 그때는 이것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준엄한 국민적 평가가 따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이 있다면 후보로서 이런 말씀까지는 제가 드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국회의원을 5선하셨고 그리고 인천시장으로서 4년 동안 인천시를 경영하셨습니다. 물론 잘한 부분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세상의 객관적인 평가는 그렇게 썩 인천시정을 성공적으로 이끈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언론이 또 기관이 평가하는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그걸 제가 쭉 서치를 해봤습니다. 일을 잘했다, 상위 그룹에 평가가 됐다 하는 평가는 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중하위권으로 평가가 되고 있으셨더라고요. 임기 말에 이를수록 점점 더 평가가 좋아지지는 않았었습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세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분 임기 중에 빚이 많이 늘었습니다. 인천시가. 본인은 전임시장이 송도개발을 하느라고 늘려놓은 빚을 갚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 이런 변명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니까 그 변명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사리에 맞지도 않는 변명입니다. 왜냐하면 전임 시장께서 송도 개발에 많이 투자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비판하면서 시장이 되셨습니다. 심지어는 전임 시장을 송도 뭐 이장이다, 뭐 송도밖에 모른다, 인천시는 뭐 관심이 없다, 그래서 빚을 많이 늘렸다 이러면서 부채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부채질을 하는 걸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좀 조롱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장이 되셨으면 빚을 갚는데 총력을 기울이셔야지 옳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 빚이 오히려 늘었다. 9조에서 13조 정도까지 늘었다. 재정 상태를 모르고 시장이 되셨나요? 그런데 4년을 일을 하시고도 빚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전임 시장 탓을 한다?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인천시장을 하면서 무슨 국제기구를 유치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뭐 국제학교를 유치했다. 그거 다 전임시장님이 송도 개발해놓은 덕분입니다. 송도라고 하는 빈 공간이 생기지 않았으면 그런 유치가 불가능했죠. 적어도 전임시장님께 그 점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렴짓입니다. 저는 5년 동안 시장직 수행하면서 청렴도 1등을 두 번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취임 이전에 서울시의 별명은 복마전이었습니다. 서울 경기가 지자체 평가에서 늘 최하위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해관계가 걸린 인허가가 많은 곳일수록 부패가 심할 수밖에 없죠. 그 서울시를 저는 청렴도 1등을 두 번 만들었습니다. 그건 정부 평가입니다.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인천시는 청렴도가 만년 하위였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공약 이행률입니다. 인천시장으로 4년 재임하고 나서 마지막 해에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평가한 평가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공약 이행률 15%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의 공약 이행률은 적어도 60, 70%는 넘습니다. 저는 그보다 훨씬 높아요. 작년에 그 어려운 시의회 상황에서도 제가 했던 작년 보궐선거 189개 공약은 100% 착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교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분의 업무 수행 평가, 청렴도, 비재 증감, 이런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면 결코 인천시장으로서 성공한 시장은 아니셨다. 이 점을 정말 정확하게 짚고 선거전에 임했습니다. 예, 제가 불의한 얘기에 그 오 시장님한테 그냥 팔을 깔아준 듯한 의상의 역할을 좀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 시장한테 대표적으로 이제 학술자 출신으로 성공 신화를 유명합니다. 이제 가장 유력한 그 여권 대선 주자이기도 하고요. 근데 모부님 그 재산을 보면 한 60억 원 됩니다. 물론 이제 전에 방송 출연도 하시고 뭐 CF도 찍으셨고 그리고 변호사 활동도 하시겠습니다만 이것만은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 재산 형성 과정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는 3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부터 어항 속에 금붕어 같은 생활을 해왔습니다. 저의 재산 형성 과정은 시기별로 다 추적 조사하셔도 한 점 부끄럼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 다 설명드릴 수 있지만 굳이 거기에 시간을, 이 황금 같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정치를 시작해서 재산을 일구는 데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더 많았습니다. 최근에 그 시장이 작년에 돼서 주식 백지 신탁을 하라는 그 권위의 결정을 받고 백지 신탁을 하려다 보니까 백지 신탁할 곳이 농협밖에 없더라고요. 그 농협에 전화를 해봤어요. 백지 신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답변이 저희는 계속해서 이렇게 투자를 반복해서 재산을 관리해드리는 게 아니라 받으면 그냥 바로 팝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느냐, 이게 백지, 그러면 내가 팔지 왜 당신들한테 백지 신탁을 하고 수수료까지 물느냐 그랬더니, 아니 뭐 저희는 그렇게밖에 안 합니다. 이제 이게 그 답변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익위원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제도가 이렇게 운영되는데 이게 옳습니까? 공직에 취임하는 게, 고위공직에 취임하는 게 죄가 아닐 진데, 정상적인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수탁기관을 복수로 만들어야 경쟁이 돼야 이 사람들이 열심히 관리해 줄 것 같습니다. 한 군데 더 지정해 주십시오. 관심이 없어요. 며칠 전에 만났더니 전혀 아무런 변화를 모색하지 않고 임기를 마치셨더라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백지신탁을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고 이제 소송을 했습니다. 이제 옳지 않다. 이 백지신탁 시스템 자체가 이게 앞으로 고위공직자 되는 분들에게 다 이게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다. 이걸 보완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의 소송 제기였는데요. 결국은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소된 다음에 다 팔았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에 대세 하락기라 엄청난 손해를 보고 다 팔았습니다. 이제 다 팔았는데요. 지금도 댓글에는 뭐, 왜 뭐, 백지 신탁 안 하고 뭐 주식을 갖고 있느냐. 잘 모르시니까 그런 댓글들이 다니는데, 억대 단위의 손해를 보고 다 팔았다는 점, 이번 기회에 분명히 밝히고요. 재산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시 재산 형성 과정으로 돌아가서, 저는 살면서 일가구 2주택을 아직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금지된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지탄받기 전에도 집 하나 사면 집 하나 꼭 팔았습니다. 집사람이 굉장히 억울해하는 부분인데요. 제 아내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재산 형성에 관심이 없냐, 누가 당신한테 이렇게까지 하고 살으라고 그랬냐, 이런 얘기를 가끔 저한테 항의적으로 합니다. 그럴 정도로 저는 모범적인 재산 관리를 해왔다고 자부하고요. 그 점은 뭐 다 뒤져서 보셔도 전혀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최근 그 민주당이 성명을 냈는데 오 후보가 HLB라는 그 바이오 주식을 가지고 하루 사이에 25%, 뭐 3일 만에 50% 가까이 이득을 취했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민주당 주장으로는 한 3억을 벌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시아님은 그 주식을 다 팔았는데 민주당이 잘못 알고 논평을 낸 거다, 이런 그렇습니다. 100% 허위사실 논평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송영기 후보를 모르고 사는 처지도 그런 관계는 아니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정치를 해서 서로 만나면 와 무도묻고 하는 사이인데, 그걸 굳이 100% 허위사실 유포인데요. 법적으로는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 기사 그대로 좀 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고요.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 잘못된 성명만 철회하시고 사과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HLB라는 주식이 지금 최근에 며칠 사이에 급등을 했는데요. 제 아내가 얼마나 억울해 하겠습니까? 그 전에 다 팔았거든요. 그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자면요. 그 20대 총선에서 이제 여동생인 오세현, 당시 그 KT 신사업공사 전무가 민주당의 비례대표로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면접까지 본 뒤에 다음날에 결국 그 신청을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오 후보가 압력을 가하신 건가요? 압력을 가했다기보다는 그때 정치 상황이라는 게 뭔지를 설명을 해줬죠. 그게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본인은 저희 여동생이 그 컴퓨터공학과를 나온 공학도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해서요. 계속해서 컴퓨터 보안 쪽에 특기를 가진 어떻게 보면 그 업계에서는 일가를 이룬 지금 블록체인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공학에 집중된 인생을 평생 살아온 그 스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상황에 대해서 뭐 어느 당에 가서 무슨 일을 한다 이런 거에 가지는 오빠한테 줄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영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마 민주당 쪽에서 전문가 영입 케이스로 어떤 언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때 제 여동생이 한동안 직장 생활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아마 인생 2모작, 3모작으로 인생 설계를 했겠죠. 그런 상태에서 아마 순간적으로 나도 한번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고 나서
면접을 보고 저한테 뛰어왔더라고요. 그때가 한참 제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종로에 출마했을 때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네가 네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는 거는 그건 뭐 오빠 입장에서 박수를 치고 도와줄 일이지만 네가 그런 정치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아마 앞으로 나한테 올 세간의 평가가 그다지 도움이 되는 방향은 아닐 거다. 네가 그동안 정치에 너무 관심도 없고 무관한 인생을 살아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기 힘들었을 텐데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정치를 시작하면 이러이러한 어려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을 가감없이 좀 해줬습니다. 아, 그 말 듣고 내가 침투 스포 해볼게 그러더니 그 다음날 철회했거든요. 이제 그게 좀 과장되게 보도가 되고 해서 아마 그때 조금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사실관계의 진행 경과는 지금 말씀드린 게 모두 다입니다. 궁금한 점이 그럼 그분은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아, 제 여동생은 평생을 저한테 만나면 오빠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내 인생답게 못 산다 이걸 굉장히 저한테 어필하는 여동생인데 실제로 능력이 굉장히 출중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뭐 굉장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고요. 과학 할리먼의 그 회원으로 선정이 될 정도로 연구 업적이나 그 계통에서는 상당히 그 평가를 받는 그런 자랑스러운 여동생입니다. 지금은 SK의 부사장으로 지금 승진해가지고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자면 그러면 당시에는 어쨌든 나름대로 정치적 변화가 이제 상반됐던 건데 현재는 그 부분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봤습니다. 제 동생은 정치적 성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으실지 모르겠는데요. 한 업계에서 그 정도 존경받으려면 정말 앞뒤 안 가리고 일만 해야 됩니다. 그걸 잘 세간에서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 동생은 정말 기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수도를 서울로 옮긴 이후에 국왕이나 대통령의 집무실이 사대문 밖을 벗어난 게 이번 정부에서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문제는 국정 운영의 방식을 떠나서 향후 부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대해서 조선일보 최재혁 부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민주당이 용산 이전 문제에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송영길 후보도 선거 전략의 중심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이 비판하는 지점 중에서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안보 공백인데요. 만약 예를 들면 백악관하고 펜타곤이 붙어 있어야 되겠느냐. 그 다음 청와대에 축적된 안보 자산을 왜 이용하지 않느냐, 왜 버리느냐. 그 다음에 대통령이 출퇴근 하면서 벌어지는 리스크라든지 이 나 용산 집무실 이전으로 빚어진 일이다 하고 비판하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런 비판이 일부는 타당하고 일부는 틀렸습니다. 저는 용산 이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요.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 이전 과정이나 절차가 지나치게 빨리 진행됐던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었고 그런 저의 판단을 당선인께도 직접 전달을 했고 또 인수위의 실무진을 통해서도 이른바 참모진이죠. 참모진을 통해서도 분명히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 뵙기를 청하고 인수위로 들어가서 좀 서두르시는 감이 있으니 세간의 여론이 조금 신중하게 천천히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여론이 지금 비등하니 천천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분명히 건의를 드렸고요. 저하고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수용하는 분위기이셨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또 다른 논의가 있었겠지요. 그러면서 어떤 영향을 받고 판단을 하셨는지 이제 지금과 같은 판단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옮기셨습니다. 옮기셨으면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장으로서 도와드릴 수 있다면 계속 돕겠습니다. 그리고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산공원 방안 타임 스케줄이 굉장히 루즈했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제가 근저에 관심이 많아서 하나하나 디테일을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한꺼번에 반환하는 게 아니었어요. 문재인 정부의 이 반환받는 절차 성과를 보면 부분 그 미군 부대가 철수한 부분을 순차적으로 형편이 닿는 만큼 반환하는 그런 형태로 반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반환받아가지고 몇 년도에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시민들께 쓸 수 있도록 제공할지에 대한 계획 자체가 세워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N년도 계획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시권 안에 들어오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사업 보도가 됐지만 집무실 근처에 있는 일정 면적이 조기에 반환이 되고요. 나머지 지역 부분도 굉장히 반환 속도가 빨라질 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느긋하게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그 유리오염인데요. 이걸 느긋하게 타임 스케줄을 잡아서 해야 될 것들을 서둘러서 토양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 그 녹지 공간을 이용하시는 그 무형의 가치, 엄청나게 높은 그 여가 공간의 가치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시민 여러분들께 제공될 수 있도록 됐다 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장점 중의 장점입니다. 이거를 애써 무시하고 자꾸 무슨 교통 대란이 일어날 거다, 건축에 엄청난 왜곡이 생길 거다 이런 비판을 하시는데요. 옳지 않습니다. 실제로 건축적 도시계획적 제한은 이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그곳에서 700m 떨어져 있는 두 동의 주상복합 건물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완전히 부식됐습니다. 이게 38층짜리 건물 두 동이거든요. 무슨 경우에 위험이 있어서 분명히 높은 빌딩 못 지켜야 할 거다. 이거 다 이미 아니면 입증됐습니다. 교통 역시 입증돼 가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한남동 외교부 공간으로 거처를 옮기시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도 출퇴근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근처의 교통 상황을 종합 검토해 보니까 남북으로 3개 큰 차선 한남대로 육사평대로 한강대로가 있고요. 동서로 이태원도 서민구로가 있는데 출퇴근로가 그 조합을 해보면 몇 개의 조합이 나오기 때문에 경호상으로도 그렇게 문제가 없고 그리고 경호하면서 약간의 교통통제를 하더라도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그렇게 치명적으로 큰 편은 아닙니다. 또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가는 민주주의 경험을 했던 영국의 수상관저 다우닝과 일본지를 비롯해서 독일 수상관저 파리 대통령궁 뭐 워싱턴 도쿄의 수상관저 전부 시내 한복판에 있고요. 전부 항공 관제구역 내에 있고요. 도시 전체가 항공 금지 내지는 어떤 통제가 있는 상황인 것과 비교해보면 전혀 더 불편해졌다, 안보상 공백이 더 커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아마 동의하지 않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항공교통 UAM이라고 하죠. 이제 이게 비행금지구역도 설정이 돼야 되고 항로도 설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우리보다 과학기술이 앞서가는 나라들의 경우에 서울시와 경쟁하는 UAM 도입에 대해서 경쟁하는 도시들의 사례를 보면 아직은 UAM에 대해서는 원칙도 항로도 설정된 도시가 없어요. 이번에 이번 기회에 그 비교를 해보려고 파악을 해보니까 아직은 설정된 항로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자꾸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뭐 왜곡이 생길 것이다, 불편이 생길 것이다 이런 비판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아까도 이미 시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고도 제한 문제 같은 경우에 송우구는 대공포대가 배치되면 용산 지역 고도 제한이 강남까지 영향을 미칠 거다 그런 식의 주장도 하시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은 이게
사실상의 청와대가 있으면서 보수 제안이 있을 수밖에 없다, 혹은 변경될 조금의 변경이라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하나도 기존에 추가되는 제안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인수위에 직접 방문했던 게 오후고요. 토요일 오후인데요. 그날 오전에 저희 서울시 행정 2부시장, 주로 도시계획을 전담하는 부시장입니다. 행정 2부시장, 도시계획국장, 과장, 그리고 인수위의 경호 책임자, 또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경호실 차장이 파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오전에 제가 방문하는 날 오전에 실무회의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혀 지장이 없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지장이 없다고 확답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이거는 선동이죠. 비판의 수준을 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비행금지구역 같은 것도 지금 용산에 이미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을 건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항로에 대해서 이미 설정되어 있었던 그 항로의 비초보아도 전혀 크게 선진 외국 도시들에 비해서 지금 말씀드린 베를린, 영국, 프랑스, 독일, 워싱턴 DC 같으면 시 전체가 비행금지구역입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그럼 다 어떻게 해결하고 있겠습니까? 그걸 자꾸 청와대에서 용산에 옮기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설명을 하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비판처럼 보이지만 다른 나라, 다른 도시들도 대통령궁이나 수상관저 같은 경우에 다 유사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규제는 없다고 하는 경호실의 답변을 믿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당선인 시절 대통령 면담도 하셨고 인수위 관계자도 경호 관계자들 만나서 이제 말씀을 나누셨다고 이제 협의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지적하셨듯이 너무 속도가 빠르다. 최소한 청와대 1년 들어가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고, 그 다음에 그 발표가 난 직후에 서울시는 곧바로 이제 도시계획에 전혀 차질이 없다는 입장을 내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졸속, 불통, 혹은 저기 독선, 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그런데 그렇게 이제 뭐 문제점을 말씀하셨겠지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신 이유가 무엇인지. 쉽게 받아들였다는 게? 네, 그 수용하신, 그걸 이 제기를 안 하고. 제가요? 예, 그런 부분을. 토론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반대 의견을 개진하지만, 결정이 돼서 대국이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에 반대라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아니, 뭐, 이전에 협의 과정에서 좀 더 이제, 목소리를 내셨는지. 우리 또 당시 상황을 이제 지난 일이니까 조금 밝혀도 되겠네요. 제가 교회로 들어가서 대화를 나눌 때 오늘 참 제 드리기 어려운 말씀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중의 여론이 이러이러합니다. 시중에 많은 이 진전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의외로 선선히 저도 오늘 오전에 용산을 다녀왔는데, 그날 다녀오신 날입니다. 다녀왔는데 그거 이렇게 서둘러서 들어가면 문제들이 있기는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동의를 선뜻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잔뜩 이제 이렇게 논의를 준비해 가지고 들어갔던 게 조금 머쓱해지기 시작했죠. 동의를 해주시니까 본인이 인식하고 계시다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화 분위기상.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전에 갈 때 김병준 위원장님이나 또 김한길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 몇 분이 같이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셔서 지나치게 빠른 진전 속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니 좀 천천히 가자고 건의를 하셨고, 그게 수용이 된 상태로 내가 만나게 된 거구나 라고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갔던 말을 절반밖에 못했습니다.
그 절반만 해도 굉장히 듣기에는 조금 좀 거북하신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외람됩니다만은 세간의 여론이 이렇습니다. 이거는 꼭 알고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다 밝히기는 힘들지만 하여튼 많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리기에 분위기가 적절치 않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미팅을 나오고 마치고 나오는 때에는 거의 안 가는 걸로 저는, 그러니까 안 간다기보다도 그 다음날 발표는 최소한 조금 여유를 가지고 가겠다든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걸로 저는 받아들인 겁니다. 그날 상황을. 그렇게 하고 아주 저는 그 목표를 달성했다는 생각에 가벼운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또 논의가 이루어졌겠죠.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예정대로 11시에 그렇게 발표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한 끝에 아마도 늦추면 못 간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다소 무리스럽더라도 가는 걸로 방향을 설정하신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이게 박민 총무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청와대 이전이라는 게 대단한 상징성을 난 사건인데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간 의식을 지배한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보이는 모습이 이전과는 다른 파격적인 모습이 많은데, 예를 들면 도어스태핑, 브리핑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코스프레 아니냐, 저게 얼마나 오래 갔느냐 이런 얘기가 막 국정연안이 복잡해지면 아마 피하실 거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속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정말 정말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해주신 겁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대통령 내외분께서 광장시장이었나요? 광장시장에서 시민들과 격의 없이 만나고 그리고 어디 백화점에 가서 구두를 한 켤레 샀다는 보도를 보고 저게 공간의 힘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청와대에 거주하면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저는 앞으로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실 거라고 기대가 생겼습니다. 사실 구중궁궐이라고 그러죠. 청와대 안에 공간,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거주 공간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년 동안 그 안에서 몇백 미터 떨어져 있는 공간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면요, 사람인 이상 받는 심리적인 어떤 격리감이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영부인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창살없는 감옥 생활과 유사한 생활이 됩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굳이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과연 리더십에, 국가적 리더십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판단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뭐 송영길 후보가 그걸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입장인 게 인터뷰를 통해서 느껴지는데요. 뭐 전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필요하니까 여민간에 내려와서 실제로 비서진들과 경의 없이 소통했다. 그게 무슨 옮기는 이유가 되느냐 이런 비판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민관에서 참모들과 소통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어디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시민들과 호흡하고 국민들과 호흡하는지가 어떤 사고체계나 판단력이나 리더십의 스타일이나 이런 곳에 음으로 양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외부에 지금 외교부 공간과 같은 어떤 그런 곳에 거주하시면서 수시로 시민들과 접촉하는, 과거의 권위주의 시절에도 무슨 가끔씩 옛날에 임금님이 또 뭐 서민 행색을 하고 백성들과 어울렸던 것을 연상케 하는 이벤트성 이런 그 모습이 종종 있었고 그것이 뉴스가 됐었는데요, 앞으로 더 이상 그런 것이 더 이상 뉴스가 안 되는 나라, 어떻게 보면 메르켈 총리가 일을 마치고 동네 수프에 들려서 그날 저녁 때 필요한 저녁 식재료를 사가지고 귀가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거의 그런 분위기가 일상화되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저는 그것이 국민들께 과연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인가 되묻고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기대가 생겼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역시 좀 오시장님 말씀 잘하시죠. 그렇지만 이 토론회의 가장 중요한 종목이 시간을 지켜서 이후 질문은 조금 네,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송영길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사실상 실패임을 인정을 저는 했다고 보여집니다. 오시장님 말씀하셨지만 게다가 서울시의 부동산 문제는 전국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앙과 지방의 격차의 핵심적인 현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서울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매일경제 신윤희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 시장님은 사실 재보선때 취임 일주일 내 규제를 다 풀겠다 그렇게 하시고 실제로 신속통합기획도 도입하시고 또 35층 규제도 폐지하셨습니다. 근데 집값이 꿈틀거리니까 기존 입장을 바꾸셔서 재개발 재건축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하셨는데요. 이게 신속과 신중이라는 두 개의 가치를 균형을 맞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장에서는 좀 회의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그 두 양립할 수 없는 가치를 맞출 수 있느냐. 그리고 오 시장님의 부동산 철학이 좀 오락가락 한다. 그래서 뭔지 진심이 뭔지 알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이 부동산 투기 내지는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에게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신속, 신중이라는 가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립할 수 없는 충돌하는 가치입니다. 신속하게 많은 물량을 신규주택을 공급만 한다거나 신중론을 문재인 정부처럼 신중을 핑계로 해서 더 이상의 재개발 재건축 지구를 지정도 안 하고 속도도 내지 않는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억제 정책을 편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폐해를 가져오는지는 뭐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죠. 그래서 노련한 전문가가 필요하고 타이밍을 적시에 부착할 수 있는 기민한 판단력이 필요하고 또 훈련받은 리더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1년 동안 스스로 부동산 공급 정책을 평가한다면 평균점 이상을 스스로 주고 싶습니다. 또 시장의 평가도 그렇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실제로 지금 53군데 재건축 재개발 지구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매우 순조롭게 순항하고 있습니다. 신속통합 기획 덕분에 속도까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보궐선거 때 약속드렸던 주택 공급 물량에 대해서 우리 오히려 서울시 그 주택실장이 오히려 수치를 더 늘려가지고 임기 5년 뒤를 기준으로 해서 임기 말이면 원래 예상했던 숫자보다 더 많이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저한테 보고를 할 정도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시장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다만 대선을 치르면서 각종 공약이 나오는 바람에 재건축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부동산 불안정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엄중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선거의 와중에도 불구하고 와중임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아직까지는 후보자시죠. 장관 후보자께 연락을 드려서 토론을 해서 신중론으로 가자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서로 그런 메시지를 지금 보조를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충분히 민감하게 오히려 반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서울에는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도심의 주택을 공급하려면 재건축, 재개발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지난번 4.7 재보선 때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가량을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하시겠다 이렇게 공약하셨는데요. 규제 완화를 늦출 경우에는 사실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가격은 또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요. 당장의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포기하는 것이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매년 인허가 물량과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물량을 단단히까지 계산을 합니다. 인허가 물량도 그 전 5년 10년 평균에 비해서 지난 1년 동안 2배로 늘었고요.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가구수도 그 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최근에 신종론을 펴는 것과는 별개로 이미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이 됐고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신종론을 펴고 피력한 것은 53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속도를 늦추겠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들어가면 재산 증식 효과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미 그 기준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그게 작년 9월이거든요. 9월 이전에 투자한 분들만 재산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연말에 21군데의 재개발 지역을 지정하면서 앞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곳까지도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재산 증식이 불가능하도록 묶어놨기 때문에 지금 거기 있는 집 사봐야 재산 증식 안 됩니다. 그거 투기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 조절률을 편다고 해서 시장에 진행되는 물량의 영향은 없다. 그리고 투기도 어느 정도는 잠재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가 관음클럽이니까 한 가지 꼭 부탁의 말씀, 도움을 청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하루 단위로 신고가가 나왔다, 얼마가 올랐다고 보도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주식 중계방송 하듯이 매일매일 주가지수의 변동, 개별 종목의 변동, 이거 중계방송 하듯이 부동산 압구정동에 몇 억이 올랐다 이렇게 보도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재선이 되면 서울시가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적어도 부동산만큼은 국가적인 공감대를 만들어서 법을 제정해서 부동산 가격 변경 지수에 관한 한 최소한 한 달 정도를 묶어서 동단위로 부동산 가격 변동을 발표하자. 그렇게 해도 소비자들이 판단하는데 전혀 정보 전달에 문제가 없다.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부동산 광풍을 잠재워야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몇 억 오르는 거 거래 사실 하나 때문에 거래가 흔들리고 불안정해지는 이런 일은 앞으로도 반복이 될 겁니다. 이건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번 통촉해 주십시오. 네, 어제 관음 토론회에서 송영길 후보께서 음마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거주민의 50%가 임차인이라면서 용적률을 풀어주면서 임차인이 재정 착할수록 도와주겠다 이런 방안을 발표하셨는데요.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방안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더 여쭤보면은 이게 서울시가 규제를 푼다고 해도 사실상 재건축 규제의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나 국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님이 당선되시면 어떻게 음마아파트가 임기 내에 재건축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개별 아파트 사례에 대해서 하는 게 사실 시장에 주는 영향이 음마아파트는 워낙 비중이 큰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바람직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 때니까 다급하니까 개별 단지 이야기를 용적률까지 언급하면서 송후보께서 하셨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런 점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을 250%로 올리게 되면 물량이 늘어나죠. 그 늘어나는 250%의 물량에 1%의지를 임대인에게 어떤 형태로든 혜택을 주겠다 이런 답변이셨던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게 얼마나 큰 부작용과 역기능을 가져올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1분만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송영길 후보가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든가 당선되시게 되면 전부 음마아파트에 임대 들어가려고 줄 서겠네요. 그럼 거기 올라가겠네요, 가격이. 그러면 강남 지역 전체 전세값이 같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는 뭐 용적률 얼마 주고 이런 거 안 따지겠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분 공약 중에 그런 게 많습니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그 유권자들에게 드리는 것 같지만 잠시 한 번만도 고개를 갸우뚱하고 생각해보면 엄청난 부작용을 양산하는 정책들을 지금 계속 내놓고 계세요. 나중에 토론 때 하나하나 짚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결코 바람직한 행태는 아닙니다. 이미 재건축할 때 늘어나는 용적률, 인센티브로 씁니다,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250% 용적률일 때 300%, 350%를 주게 되면 분양 물량이 늘어나겠죠? 지어지는 물량이 늘어나는 것에 절반을 띄워서 임대주택화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걸 알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은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께 차례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임차인에게 차례가 돌아갈지 모르는 거죠. 그게 상식적이고 공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에 살던 임차인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는 순간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들 전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모든 재건축 아파트 거기 음마 아파트만 그렇게 해줄 수 없잖아요. 그 재건축 아파트 다 그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파트들 전부 전세 들어가려고 줄 서지 않겠어요? 나는 저분이 과연 인천시장 4년을 하신 행정 경험이 있는지 이런 대목에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아, 그런 공약은 부작용을 특별히 신경 써서 정책 구상을 한 다음에 정책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5년간 서울 전셋값이 5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특히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는 7, 8월부터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임대차법은 어떻게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셋값이 감당 안 돼서 서울에서 밀려나는 사람들도 많은데 임대시장 안정 대책으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예, 일단 그 지금 다가오고 있는 올 7, 8월 정말 걱정이 됩니다. 개정된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2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우려가 크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후보 등록하면서 시장 자격이 정지가 됐는데요. 그 직전에 마지막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했던 것이 바로 그 대책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세울 수 있는 대책은 갑자기 보증금이 뛰는 경우에 대책 없이 밀려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결국은 대출을 받게 될 텐데 그때 대출 이자를 서울시가 도와드리는 정도가 일단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원책이라서 일단 그것을 비롯해서 몇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이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예측 가능한 동네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신고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에 그 시절에 임대를 연장했던 분들의 숫자, 다시 말해서 예상되는 불이익을, 갑작스러운 그 보증금 상승, 월세 상승이 예측되는 동네들이 있고 그 동네의 비율이 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것을 정보를 좀 공부해서 그 정보를 활용해서 불측의 당혹스러운 상황을 피해 가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하는 이자 지원을 비롯해서 몇 가지 대책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가 마련한 대책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임대차법을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는 질문도 하셨는데요. 저는 마음 같아서는 많이 바꾸고 싶지만 이미 시장 질서가 형성된 상태에서 또다시 큰 틀에서의 개정에 손을 대는 것은 또 단기적인 혼란을 분명히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경험을 최근에 했습니다. 저도 광진구에 전세를 사는데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액수를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예 그냥 나가세요. 제가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신다고 그러는 데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른 집을 구했는데 평수를 줄였는데도 3억이 올랐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이런 분들이 앞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동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주 가격 형성되는 건 다 알고 계시고요. 이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정도는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만들어진 임대차법이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지금 또 큰 틀에서의 변화를 모색한다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항상 정책을 풀 때는 부작용을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그 부작용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타워팰리스 같은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라고 공약을 하셨는데요. 열악한 임대아파트의 품질은 당연히 높여야 되지만 고급화하면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지금 1만 2천 가구를 공급한다는 준촌 주공 같은 경우에도 자재값 인상 때문에 지금 공사가 중단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주택 공급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임대료가 상승하면 서민들이 부담이 커질 거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우려고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임대 아파트는 사는 거를 숨기고 싶은 주택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임대주택이라는 이름 자체를 공공주택으로 바꾸도 맞습니다. 네,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임대주택은, 특히 서울의 임대주택은 고품질화 됩니다. 브랜드 아파트라고 있죠? 그 브랜드 아파트 수준으로 자재를 똑같이 고품질화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임대주택 산다는 게 조금도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서울시에는 약 27만 가구에 서울시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분들이 야말로 주거복지에 가장 큰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결심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다만 임대료 상승 문제를 걱정하시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평수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했습니다.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소득 연동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임대주택에 들어가신다고 해서 다 극빈자 아닙니다. 중산층에 가까운 분들도 계시거든요. 더군다나 앞으로 임대주택의 기능은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더 많은 물량이 가야 됩니다. 임대주택의 이미지를, 브랜드를 바꾸지 않고는 그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 연동형으로 바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시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은 된다는 겁니다. 의지의 문제지. 왜냐하면 제가 10년 전에 장기 전세주택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공급된 게 3만 3천 가구입니다. 처음에 만들 때 7조 정도 투자했는데 지금 그 가액이 32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지는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SH공사에 충분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김원동 사장이 가셔서 그걸 전부 공개해버렸습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동안 SH공사가 맨날 적자난다고 엄살 부렸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페이스북을 썼습니다. 그때 장기전세주택 지금 그대로 갖고 있는데 그거 왜 빼냐. 다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주거 형편이 어려운 분들 보듬는 임대주택을 리모델링 한다거나 새로 짓는데 비용이 드는 것은 그 축적된 자본으로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습니다. 또 커뮤니티 시설을 고급화한다, 타워팰리스처럼 짓는다, 수영장 넣고 독서실 넣고 옥상공원 한다 그러니까 관리비 늘어날 거 걱정하세요. 지역사회 오픈할 겁니다. 이용료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상생하는 분위기에서 고급 아파트 만들 수 있다. 자신 있다. 그리고 적어도 서울의 이러한 변화가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제 굳은 결심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정은 국가에 거의 비견할 정도로 대규모로 다양한 분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번 질문은 서울시의 복지정책이나 교육정책 그리고 시민단체 지원 그리고 교통방송 등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의 조항수 대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복지 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시장의 복지 정책은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그런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특정한 타겟을 정해주셔서 나눠주는 선별적 복지 정책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과거 한 10년 전에 무상급식 관련해서 우시장께서는 단계적 무상급식 주장하시면서 전면적인 무상급식 반대하셨습니다.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주민투표까지 하려고 하셨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10년이 됐는데 우시장께서는 지금 청년교통수당이라는 현금성 지원 사업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그 시민들이 좀 어리둥절한 분들이 좀 계셔요. 아, 우시장의 그 복지 행보, 복지 철학, 복지 소신이 10년 당선이 변하면서 바뀐 거냐 어떤 거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 그 질문이 나올 걸 예상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상을 추구해야 되지만 정치인은 늘 현실에 발을 딛고 이상을 추구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정치인으로서 생존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만 바라보고 이상만 추구하는 정치는 몽상가죠.
또 너무 현실만 추구하면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꾼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당선되는 게 지상 목표인 생계형 정치인이 되고 말이죠. 그 균형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세훈은 정치를 하는 이유가 저는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정치한다고 습관처럼 얘기합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비화인데요. 10년 전에 마이클 셰라든이라는 세계적인 복지학자가 있습니다. 개인 발달 계좌라고 해서 미래형 복지 정책을 창안하신 아주 유명한 복지 전문가인데요. 그분이 저하고 한 시간 동안 지상 대담을 하고 나서 나가면서 혼잣말로 우리 복지국장한테 Your mayor is crazy about welfare. 당신들 시장 완전 복지에 미쳤구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자리를 떴다는 이야기가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 오세훈의 존재 이유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발전의 그늘에 가려진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 잘 보듬고 챙기는 것이 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10년 전에 서울시에서 그늘망 복지였습니다. 서울형 그늘망 복지. 처음 듣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건 복지하는 분들한테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서울형 그늘망 복지는 이렇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아동, 청소년, 여성, 약자로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을 가로축으로 하고 주거복지, 생계복지, 교육복지, 의료복지, 문화복지 이걸 가로, 세로, 축으로 만들어서 촘촘히 금융망처럼 일정 소득 수준이 안 되는 분들은 모두 다 이 발전의 혜택을 누리겠다고 하는 저의 강력한 의지가 실린 복지의 종합체계였습니다. 제가 무상급식에 과민한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제가 세웠던 이 하우상박의 완비된 복지체계가 무상급식 하나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크게 반발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10년 세월 각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돌아와서 보니까 무상급식이 이제 완전히 정착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결심했습니다. 받아들이기로. 그래서 유치원 무상급식, 어린이집 급식 지원 다 제가 앞장서서 시작했습니다. 기왕 정착된 거 하자. 그러나 무상급식을 제외하고 다른 것들은 전부 하우상방입니다. 안심소득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청년 교통수당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교통을 이용한 거에 20% 인센티브를 마일리지로 주는 겁니다. 절대 그냥 주지 않습니다. 또 청년 월세 지원도 시작했습니다. 월 20만원씩 10개월인데요. 한시적으로 줍니다. 추가로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실을 수용한 정도 수준입니다. 이거 외에 모든 대학, 수도 서울의 복지체계는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80%, 중위소득 50% 이런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그 기준선 밑에만 혜택이 가도록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복지정책이 수십 개가 있는 거 아시죠? 그것들이 다 소득 수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원칙은 지켜지고 있다는 거. 그러나 청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미래를 정말 암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 지원에 관한 그런 원칙을 조금 허물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다들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이 굉장히 그 소득계층이 양분화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과제로 떠올랐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7월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심소득 부분이 그 시장님도 계속 그 반드시 이걸 성공시키겠다고 모두 말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그 대상이 너무 작은 거예요. 500명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 선정되신 분들은 이거 로또 맞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차별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이제 이게 시범사업이죠. 3년 예정으로 합니다. 3년씩 할 필요도 사실 없는데 충분히 깊이 있게 하겠다고 합니다. 시범사업을 하는 취지는 이런 겁니다. 500가구를 올해 선정하고 내년에 300가구 선정해서 800가구 하는데 이 가구 외에 1600가구의 그
비교 집단을 또 선정을 합니다. 이분들은 기존의 기초수급자 제도를 그대로 혜택을 받는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비교가 되느냐. 새로 만든 안심소득 수혜자와 800가구와 기존의 기초수급자들 1600가구의 생활 패턴의 변화, 근로의욕의 변화, 노동환경의 변화, 그리고 실제로 일자리를 찾으러 다니는지 근로의욕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복지학자, 심리학자, 사회학자, 통계학자, 경제학자들이 전부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이분들을 추적조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의 복지제도의 가장 큰 단점인 국가에서 복지 혜택을 받게 되면 근로의욕을 오히려 강퇴시키는 이런 부작용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어느 나라라든지 그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안심설계는 철명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안 하고 못해서 덜 버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하우상박이니까요. 현금 지원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본인이 번 거에 비해서 부족한 거를 일정선 밑에를 다 채워주는 게 아니라 50%만 채워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프를 그리면 본인이 번 것과 서울시가 혹은 중앙정부가 도와주는 부분을 합산한 것을 따지면 일을 많이 한 쪽이 몇 푼이라도 더 가져갑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쉽게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근로의욕을 상실하는지 이런 시스템하에 근로의욕이 감퇴되는지를 추적조사하게 됩니다. 저는 성공을 확신합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고요. 한 푼이라도 도움이 되면 일을 합니다. 기초수급자에 한 번 선정되면 그다음부터 일 안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돈을 벌게 되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합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 제도는 영원히 그 수혜자를 기초수급자 대열에서 묶어두는 역기능이 너무 큰 그런 부작용이 있거든요. 안심소득은 그런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추적 조사를 하는 겁니다. 베를린도 소득 실험이 시작됐고 미국의 소득보장 네트워크 10수개 도시가 기본소득, 안심소득, 절충형 이런 걸 실험을 시작했는데요. 그 네트워킹이 전부 함께 협업을 해서 추적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인 실험이 서울시에서 시작되는 셈이고요. 저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3년 동안 실험하고 그 다음에 평가해서 다음 정부에나 시작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2년쯤 지나서 제안을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전제는 2년 뒤에 총선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당이 다수의석이 되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정부 중반쯤에 제안을 해서 아마 이것을 받아들여 주시게 된다면 역사의 길이 남는 큰 업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실험기간을 3년으로 설계한 걸 2년 내에 중요한 결과는 다 나올 수 있도록 좀 서둘러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유례없는 복지 실험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게 왜 서울에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하면 복지학자들이 다른 나라들은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 정도 되니까 일부 자영업자 제외하고는 거의 다 소득 파악이 있고 그 월급 생활자, 봉급사 생활자들은 정확하게 되는 셈이고요. 이게 가능한 나라, 그리고 IT가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실험이 가능하고 매우 정교하게 성공적인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기대해 주십시오. 이 실험이 성공하면 명실공히 제가 1호공약으로 내놓은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4종 세트, 안심소득, 서울넘, 임대아파트 보급화, 의료 지원 이 네 가지가 대한민국의 복지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네, 시장님 말씀 그 계획은 좋은데요. 문제는 재원입니다. 예산 문제인데요. 지금 시범 사업을 하니까 소규모로 해서 적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전면적으로 확대를 한다. 이렇게 되면 다른 문제거든요. 뭐 근로의욕의 상실이다. 이런 부분은 두 번째 문제고 과연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가져갈 수 있는 복지 사업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예, 이게 제일 문제죠. 감당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재원은 그 수혜자의 폭을 중위소득 100%로 할 거냐, 중위소득 80%로 할 거냐, 중위소득 50%로 할 거냐, 어디를 수혜 대상으로 자르냐에 따라서 재원이 많이 달라지겠죠. 지금 서울시가 소득 실험을 하는 중위소득 85%까지 혜택을 준다고 보고 서울시에서 전면 시행하게 되면 약 7조 정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서울시의 1년 예산이 44조. 몇 년 뒤면 금방 50조가 될 텐데요. 복지에 이미 예산의 4, 50%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은 기존의 복지 시스템을
생략하면서 이 제도로 옮겨오는 겁니다.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기초소급자 제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차상위 계층한테 가는 복지 혜택이 없어지는 겁니다.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서 충분히 복지 예산 자연 증가분 이내로 설계를 하는데 중위소득 50%에서 60% 정도 밑에만 이런 하우상박 도움을 주면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로도 중위소득 한 85% 100%까지 욕심을 부리면 버겁습니다. 우리 예산 증가 그 추세와 비춰봤을 때. 그런데 그 설정을 중위소득 50으로 할 거냐 85로 할 거냐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는 중위소득 50% 정도만 설정해도 기초수급자 차상위 제도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기초수급자는요 그 소득계층 밑에 있는 가구에 절반밖에 보호를 못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들이 많아요. 이번에 창신동 모자 돌아가신 거 거기가 다 쓰러져가는 1억 7천만 원짜리 주택 하나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대회에서 탈락하면서 그분들이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안심소득 같은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면 복지 사각지도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엄청난 실험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코로나 이후의 문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교육 문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개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소득 격차에 따라서 학력 격차도 심해지고 또 학력 저하 현상도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교육기가 비상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그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공짜로 무료로 그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서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게 특정 업체, 교육업체하고 너무 고가로 사업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그 업체에 특혜를 줬다. 그래서 이거 사교육 시장만 배부른 게 한 거 아니냐. 또 반면에 그 교육 효과는 너무 미미하다. 예산이 투입 대비해서 효과는 별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특히 이게 인터넷 강의니까 무료로 제공은 하지만 교재비가 너무 비싸다고 학부모들은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뭐 세과목에 40만 원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 아닌가요? 예. 정말 깊은 관심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가 지금 받은 질문은 시의회에서 작년 하반기에 정말 격론을 벌렸던 민주당이 민주당 시의원님들이 훨씬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결사적으로 못하게 방해를 했던 저항을 했던 사업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격론을 벌였던 주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될 게 전혀 없고 오히려 자부심을 가질 만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잠시 제도를 설계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비율이 3이 넘습니다. 이미 공교육은 그 정도로 무너져 있죠. 엊그저께 스승의 날 다시 태어나도 스승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29.9%가 다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할 정도로 정말 이 스승의 길에 대한 회의가 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학력 격차를 해소하려면 사교육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데 명분에서 밀립니다. 공교육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제 그 논쟁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까지 이제 공격을 받게 됐었습니다. 다 극복했습니다. 실제로 학원들이 이 프로그램이 너무 저소득층을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에 동의해서 굉장히 싼 가격에 계약을 해줬고요. 정말 인기 있는 우리가 꼭 모시고 싶었던 학원, 정말 학생들이 듣고 싶어하는 무슨 아이스크림 모라는 학원이 있는데 거기가 좀 비쌌어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많이 질탈당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구해서 앞으로 좀 싸게 해주기로 계약이 됐는데요. 이런 비용 같은 건 충분히 감당 가능합니다. 교재비가 비싸다고 하는데 서울시가 지원하면 됩니다. 굉장히 소득 수준이 낮은 지금 현재로서는 중위소득 한 50-60% 밑에 학생들만 해당이 되거든요. 여기에 교재비 지원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교육의 힘을 믿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학습 성취도가 낮아서 좋은 대학 못 가고
그 바람에 좋은 데 치지 못하고 또 가난한 인생을 살면서 결혼도 힘들고 다시 또 아이들한테까지 이 가난이 대물림되는 이 빈곤의 악순환을 어딘가에서는 끊어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 복지국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계층이동 사다리의 복원인데요. 저는 거의 거기에 꽂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제가 낸 아이디어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야 공부만 잘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어.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는 돈 안 아낄 겁니다. 아무리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해도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바뀐다면 그 투자는 아낄 투자가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민주당에 호소합니다. 공교육을 망가뜨려 놨으면 책임을 져야죠. 왜 사교육에 의존해서 학력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명분을 가지고 반대를 합니까? 저는 이 사업은 앞으로도 투자를 늘려갈 겁니다. 중위소득 50%에서 60%, 80%, 100%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사교육에 돈을 쓰는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1000만원도 씁니다. 저소득층은 10만원도 쓰지 못합니다. 이런 나라가 공평한 나라입니까? 가난의 대물림을 그러면 어떻게 고칠 겁니까? 저는 이 제도, 가장 효율적인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적어도 빈곤의 대물림만큼은 반드시 막아내는 공정성을 만들겠다. 그래서 서울시의 모토가 공정도시, 다시 뛰는 공정도시입니다. 반드시 교육격차 해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잠깐만 지금 이제 40분이 됐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 오세훈 시장 처음 뵌 게 초선 때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인연이 있었는데 가끔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통이라는 게 결국 처지와 입장이 다른 사람 마음을 열고 이해를 하는 건데 우리 시장님 너무 이제 똑똑하시고 정보도 많으셔서 항상 상당히 많이 설득을 하시려고 하시대. 그래서 많이 들으시는 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중요한 질문들이 남아 있고 또 플로어에서도 질문하고 기다리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시간은 이미 마감 시간 지났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한 서너 개의 질문은 정말 압축적으로 좀 네, 질문자도 조금 압축해서 좀 진행해 주시죠. 시장님께서는 그 지금 우리 사회가 계층 이동간 사다리가 무너져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많은 열의를 갖고 계신 걸로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교통방송을 그 교육방송으로 재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시민들은 교통방송 하면 김어준씨 생각나거든요. 그 정파적인 어떤 진행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교육방송으로 재편하는 게 혹시 이렇게 자연스럽게 김어준 프로그램을 정리하는 그런 일거 양득의 어떤 효과를 놓으신 거 아닌가 생각도 좀 들고요. 또 그 지금 이 교통방송을 교육방송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갖고 계신 건 좋지만 이미 EBS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서울시에서 그 역할을 다시 하는 거는 이거 너무 중복된 거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많은 미래학자들이 앞으로는 평생 교육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른바 노동의 종말 현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는 대학 교육받은 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생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생 2모작, 3모작이 매우 중요해지는데 교육방송 역할을 하는 기능이 2개, 3개, 4개 늘어나도 전혀 과잉 공급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교육방송을 아이디어를 냈는데 시의회 구성분포가 바뀌게 되면 그 기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하겠습니다. 그게 교육방송이 될지 뭐가 될지는 충분히 토론을 해서 결정하겠고요. 다만 교통방송의 기능이 다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교통방송 정보 들으면서 운전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김호준 씨가 진행하는 방송이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여서 자주 선정성이 논란이 되는 바람에 오히려 제 의도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억울합니다. 뭐 어저께도 보니까 TBS 노조에서 마치 뭐 방송 탄압이다. 이유가 교양 프로그램 제가 없앤다고 얘기한 적 없는데 교양 프로그램 없애는 거를 전제로 해서 비판을 했어요. 도둑이 재발저린 모양입니다. 아, 저는 교육방송을 해도 교양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 언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런 비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교통 기능이 다한 교통방송 주파수는 더 필요로 하는 영역으로 바꾸어서 시민들께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그 필요에 부응하는 방송으로 바꿔야 될 적절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혼자 바꾸겠다고 했습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시민의 대표, 시의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바꾸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네, 오 시장께서는 이제 취임하셔가지고 서울시 바로 세우기 이런 모토를 내세우시면서 민간 위탁 사업이나 또 보조금 지원 사업을 받는 시민단체에 대해서 고강도 감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태양광 업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 비리가 있는 그런 업체나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당연히 잘못된 그 비리가 있는 시민단체 벌을 줘야죠. 일각에서는 우리 시민단체가 아까 시장님께서는 단변단체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거 전임시장 흔적을 지우려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시민단체 예산을 삭감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10년 동안 1조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시민단체 흘러갔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서울시 국간이 시민단체의 어떤 헌금, 인출기처럼 전락이 됐다라고 한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이 그 시장님이 어떤 정치적 의도 이런 거 좀 갖고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시민단체의 어떤 긍정성도 부정할 수 없거든요. 또 풀뿌리 민주주의의 어떤 기반이 되는 거고 시청 공무원만 다 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일단 이건 시민 참여의 또 후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패러다임 전쟁, 용어 혼란 전술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시민단체를 자처하고 있지만 본질은 관변단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시민단체와 관변단체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동의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서울시의 보조금이나 위탁수수료가 없이는 한 달도 지탱할 수 없는 단체는 그건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관변단체입니다. 저도 시민단체 출신입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중앙집행위원, 법률상담실장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당시의 활동가들은 그 나이 또래 다른 직장인들이 받는 돈의 4분의 1, 5분의 1만 받고도 사명감으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단체를 자처하면서 민관협치를 오세훈이 파괴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그게 직업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자체가 시민단체 아닙니다. 시민단체 출신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라고 하시기에 적절한지 본인들이 돌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관변단체는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가져다가 쓴 예산이 정말 잘 쓰여서 시민들이 야, 그 정책 잘했다.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평가가 충만하다면 1조 아니라 10조라도 쓸 수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는 시민들이 별로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 돈은 거의 대부분 그 단체의 인건비로 쓰였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이 하는 일들은 구청이나 서울시 산하단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원조직이라는 명목으로 중간 지원조직을 만들어서 그분들 인건비로 쓰면서 일부는 사업비로 쓰이긴 했죠. 그러나 그 사업의 효용성은 가히 높지 않았다. 그렇다면 정리하는 게 옳습니다. 다 없애겠다는 게 아닙니다. 가성비 높았던 사업들은 남겨두고 냉정한 평가를 통해서 과도하게 예산이 낭비된 부분들은 바로잡아야 되는데 불행히도
민주당 시의회의 반대로 작년에 그 작업을 절반도 채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돼야 됩니다. 3년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토론 통상적인 진행 방식인데 1라운드 질문을 하고 또 초청자 분 상찬하고 장점을 부각시키는 질문을 제가 한두 가지 하고 그 다음 2라운드 질문이 이어지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 좋은 답변들 많이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돼서 2라운드 질문은 아쉽지만 생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질문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궁금했던 부분도 많이 소화가 됐기 때문에 일단 패널의 질문은 이걸로 마무리를 받고 오늘 정말 플로에서도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관심있게 경청을 하셨기 때문에 보여집니다. 1부는 패널 질문에서 소화가 됐습니다. 1부는 다시 오시자에게 마이크를 넘겼다가 점심을 못 먹을 것 같은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선정해서 죄송하지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 다 좋은 질문들이지만 시간을 관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지부에 비교적 간단하게 또 궁금한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유일한 야당 출신 국무회의 참석자로서 문재인 정부의 국무회의 평가를 주십시오.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사실 참 궁금한 대목입니다. 제가 참석을 못해서 뭐 풍경도 좋고 느낌도 좋고 또 저희가 몰랐던 부분들이 있으면 좀 이 기회에 공개를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통계를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국무회의에 8번 들어갔던데요. 그 들어갔던 때는 항상 제가 뭔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건의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뭔가 역할이 있을 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의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회의 멤버는 아니죠. 다만 배석자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있을 때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는데 매번 느꼈던 것은 어떤 제안을 하건 건의를 하건 비판을 하건 간에 관련 부처 장관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결론은 불채택입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특히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초기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했고요. 마지막 건의사항은 기억하시겠지만 최근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사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발언을 시작하면 분위기가 싸해지죠. 그리고 벌써 눈빛이 공격적인 눈빛으로 변화가 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뭐 법무장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법무장관, 행안부 장관이 반박을 했고 옛날에 같으면 뭐 국토부 장관, 뭐 복지부 장관 이런 분들이 이제 나서서 반박을 했는데요. 사실 그 정도면 좋은 토론 분위기입니다. 제가 역대 10년 전에 시장직을 수행할 때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국무회의를 자주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도 역시 국무회의는 일사천리로 그냥 의안을 쭉 처리해 나가는 그런 그 아주 정형적인 패턴을 밟기 때문에 예상 밖의 토론을 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그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회의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꼭 이 사안은 들어가서 문제제기를 해야 되겠다 싶은 것들을 해왔는데 사실 무력감이 느껴지는 것이 그래도 가끔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려를 전하면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더 좋을 텐데 결과가 바뀌면 더 좋을 텐데 이번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그 제안만 하더라도 나중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뭐 거기서 격론을 벌인다는 게 사실 또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 국무회의였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국무위원들이 식사를 하고 기분 좋게 웃으면서 내려왔는데 계속 그렇게 따지고 드는 것이 사실은 조금은 민망한 모습이어서 뭐 그냥 그리고 또 제가 했던 그 이야기가 면전에서 하기엔 좀 수위가 높았습니다. 미나 보도가 됐지만 그래서 반박, 재반박 이렇게 이어지는 논쟁 분위기까지는 가지가 않았었는데요. 앞으로는 국무회의 분위기가 좀 더 토론적인 분위기가 됐으면 하고 바라는 건 분명한 제 바람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11시 53분입니다. 13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지장님의 마무리 발언을 듣겠는데 이건 30초라도 좀 줄이세요. 30초. 예, 이제 서울시가 지난 1년 동안 알토란 같은 준비를 거쳐서 신발끈을 동여내고 스타트라인에 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이 도와주신 내용이 비전 2030에 녹아들어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정책으로 마련이 돼서 이제 다 시작되는 시점인데 이러한 미래를 향한 투자가 정책이 또다시 무산되고 무효화되지 않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